진각종이 총인원 인근 월곡 오거리 광장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원 비탑을 이전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달빛 축제를 열며 지역과 상생해온 진각종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거대한 육자지는 비탑이 이곳이 진각종의 중심이라는 것을 상징하며 우뚝 서 있습니다. 시원한 분수와 폭포수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월곡 오거리. 진각종이 조만간 육자지는 비탑을 총인원 내부로 이전해 월곡 오거리 광장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육자지는 진흥비탑을 옮기는 데는 많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좀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그 지역과 서로 또 소통하고 상생하는 그런 의미로 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쪽에 그 주민들이 쉴수 있는 진각종은 지난 9일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성북구청과 진각종 공개공지 정비 사업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월곡 오거리 정비에 진각종은 주민들이 광장을 더욱 활용하기 쉽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동덕여대는 오거리의 새 이름과 캐릭터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성북구는 공간 디자인과 환경 개선을 맡아 캐릭터 조형물과 벤치를 교체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캐릭터 공모를 통해서 거기 달차오름 그렇게 해서 이제 동덕여대에서도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거의 저희 진각종하고 그다음 구청하고 그다음 동덕여대하고 더불어 이제 월곡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 재활용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총인원의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며 월곡 꿈그린 도서관을 개관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진각종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월곡 오거리 광장 개선 사업은 진각종의 상징물을 이전하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했습니다.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라고는 할까요? 그리고 지금 좀 코로나 뭐 지금 좀 시대긴 하지만 저희 이제 그 전승원도 더 이제 앞으로 더 개방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좀더 밀착되어져서 더 이제 좋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뭐 하려고 합니다. 진각종과 성북구청, 동덕여대는 조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오는 10월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